레디 고! 언제 끝나? 언제? 안녕하세요, 초밥사형입니다. 저는 지금 화성 휴게소 목포 방향에 나와 있어요. 오늘 이곳에서 현대차의 초급속 전기차 충전소가 새롭게 개소한다고 해서 감사하게도 제가 초대를 받아서 왔어요. 이름이 바로 이피트입니다. 처음에는 약간 피트니스 아니야? 안 돼! 피트라는 용어가 모터레이싱에서 비롯됐죠. 이제 레이싱을 할 때 그 레이싱카가 잠깐 멈춰서 차량의 타이어 같은 것들을 보수하고 또 출발하고 그런 장소를 피트스톱이라고 하는데, 마치 그것처럼 이제 전기차도 막 달리다가 잠깐 와서 빠르게 밥을 먹고 가라,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이 피트라는 현대차만의 독자적인 그런 이름을 넣음으로 인해서 실제 충전소를 만들었습니다. 현대차만 이용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현대차 이외의 다른 브랜드들도 이용할 수 있어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거 궁금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EV 스테이션 있지 않아? 이건 또 뭐야?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초급속 충전기라고 하면 350kW 정도의 속도로 전기가 공급되는 그런 충전기를 말을 하는데, EV 스테이션에 있는 충전기 스펙과는 동일합니다. 사실상 뭐 성능이 더 우위에 있다 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EV 스테이션에 있는 하이차저 같은 경우는 앞으로 더 만들 계획이 없다고 해요. 이피트는 현대와 기아가 같이 하는 거고, EV 스테이션은 현대차가 만든 충전소기 때문에 아마도 앞으로는 이피트가 더 많이 상용화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초급속이라고 하면 그거 자체로 좀 눈길을 사로잡긴 하는 것 같아요. 충전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거 다 언제 돼 하고 기다리는 게 되게 힘든데, 초급속이기 때문에 급속 충전기보다도 완속 충전기보다도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충전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죠. 제가 처음에 도착하니까 충전소 자체가 마치 하나의 새로운 주유소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지금 충전기 같은 경우는 6대가 설치가 되어 있고, 차량은 실차량으로 3대 아이오닉5가 등장을 해 있습니다. 좀 더 가까이 가서 볼게요. 자, 이게 바로 이피트 충전기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그 환경부의 전기차 충전소보다는 좀 더 고급화된 모양인 것 같아요. 좀 더 첨단의 느낌도 들고, 충전기 같은 경우도 모양새가 꽤 깔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사용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스크린에 충전 방식을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일반 충전도 있고, PNC 충전이라고 해서 커넥터를 연결해서 가입을 통한 진행 방식도 있습니다. 요금은 이렇게 회원별로 나눠지게 되고, 비회원인 경우에는 휴대폰 번호를 찍은 다음에 제조사를 예를 들어서 선택을 하면 모델명이 이렇게 기재가 되고, 초고속과 급속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초고속 충전기로 충전할 수 있는 차량은 800V 그 배터리 충전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차량들이에요.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는 EGMP 기반의 차량들이 되겠죠. 뭐 아이오닉5라던가 향후에 나올 EV6가 해당이 될 거고요. 급속 충전 같은 경우는 그 외에 다른 차량들이 또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400V 배터리 충전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도 충전은 할 수 있다고 해요. 그런데 초고속 충전기의 그 속도를 모두 누리지는 좀 못하는 그런 점은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아이오닉5 실차가 제 옆에 나와 있기 때문에 한번 어떻게 이용하는지 살짝 맛만 보도록 할게요. 충전 속도를 초고속과 급속 중에서 선택을 할 수가 있고, 지금 가격 같은 경우는 급속이 더 비싸잖아.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 아직 그 테스트 값이기 때문에 정확한 요금은 추후에 반영이 될 거고요. 당연히 급속이 조금 더 저렴한 금액으로 나올 예정이에요. 이제 초고속 충전을 하겠다라고 하면 요 기계를 통해서 하면 되는데, 이렇게 누르시고 뽑습니다. 그러면 안쪽에 이렇게 표준 타입이죠. DC 콤보 1 타입의 요 충전기가 등장을 해 있고, 아이오닉5니까 이렇게. 야, 나 무겁다. 총 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충전구를 모두 개방을 해주시고요. 한번 싹 꽂아볼게요. 됐다. 들어갔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바로 이 앞에 보시면 충전소 전면부에서도 위에 떠있는 스크린을 통해서 얼만큼 차량이 충전되는지가 나온다는 점이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아이오닉5 실차 안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안쪽에 스크린에 잔여 충전 시간이 얼마나 되어 있는지 또 뜨죠.
제가 전면부 설명할 때 31%라고 아까 위에 전광판에 떴는데 벌써 34%로 충전이 좀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충전이 다 됐다 하면은 다시 뽑으면 되죠. 제자리에 갖다 놓으면 됩니다. 결제는 어떻게 하느냐? 여기 이렇게 카드가 있죠. 뭐 카드를 대거나 신용카드를 꽂거나 하면 되고요. NFC 기능도 가능하다고 해요. 생각보다 이렇게 충전하고 결제하는 방식까지 굉장히 간단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것 중에 하나는 사실 전기차 충전이 항상 속도가 걸리기 때문에 충전 시간을 다 기다리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이핏 같은 경우는 대기표를 발급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저쪽에 대기표가 나와 있습니다. 빨리 감기. 이렇게 키오스트에서 보면 대기표를 발급을 할 수가 있어요. 초고속 충전기 4대, 급속 충전기가 2대가 나와 있는 상태인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발급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게 실제로 운행하게 될 때는 많은 차주분들이 그걸 이용하실 것 같아요. 대기표를 뭐 저는 비회원이니까 한번 이렇게 제 번호를 치면 제조사를 임의로 선택을 해볼게요. 저는 이제 아이오닉의 차주가 됐네요. 지금 대기 차량이 어느 정도 있는지 예상 대기 시간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까지 표기가 돼요. 초고속 충전을 한다고 하면 목표 충전률도 설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전력량도 뭐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주행 가는 거리 뭐 임의로 설정을 한번 해볼게요. 3번으로 대기표가 발급이 된 상태고요. 보니까 바로 깨또 알림이 오더라고요. 이렇게 대기번호 3번이고 예상 대기시간이 5분이다 라고 알림톡이 오고요. 그 아래 보시면 지금 4번 충전기로 가서 10분 내에 충전을 시작해라, 그러지 않으면 대기표가 취소된다 라는 알림을 이렇게 줍니다. 언제 내 앞차가 충전이 끝나는지를 그래도 알 수 있는 시스템이 있다라는 게 저는 좀 반가운 것 같고, 적어도 그 시간 동안은 뭐 자유롭게 휴게소를 이용을 해도 되는 거니까 기다리는 시간 자체에 대한 압박감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요거는 꽤 기특한 기능인 것 같은데요. 이렇게 편의가 좋게 캐노피 같은 것들이 있어서 대기표를 발급받거나 충전을 할 때 비, 눈 상관없이 오갈 수 있다라는 점은 굉장한 장점으로 보여요. 자, 오늘 이렇게 현대자동차가 새롭게 런칭한 이피트 초급속 전기차 충전소 모습 한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도 한번 보여드렸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기차 충전소 인프라 문제는 정말 심각한 부분인 것 같아요. 실제로 지금 전기차 충전기 중에서 완속 충전기가 한 전국에 2만 6천 개 가량 있는데 이에 반해서 급속 충전기는 8천여 개 가량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급속 충전기 한 기에 전기차 대수가 16대 정도가 해당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경쟁이 치열하겠나요? 전기차 차주분들이 아직도 인프라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많은 스트레스를 겪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오늘 보여드린 충전소는 새롭게 개시된 초급속 충전기니까 뭐 속도면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10%부터 80%까지 18분 만에 이렇게 충전이 가능하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메리트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것 역시 이제 800V의 배터리 충전 시스템을 가능한 차량에만 또 충전할 수 있다 라는 점은 좀 아쉽게 느껴지긴 하죠. 그래도 얼른 이런 충전소가 많이 보급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지켜봐야 될 부분 하나는 DC 콤보 1 타입의 차량들만 지금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차데모 같은 모양은 쓸 수가 없는 건데 어댑터를 껴서 변환을 해서 사용을 하면 어떻겠느냐 라고 물으니까 그것도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어댑터를 변환하고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만들고 있다라고 현대 측에서 답변을 했는데, 새로운 충전소에 그런 모습이 담기게 될지는 추후에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환경부 쪽에서도 초급속 충전기를 계속 늘리겠다고 했고 현대차 측에서도 지금 늘리겠다고 한 상황이니까 전기차 충전소가 꽤 확대되는 모습은 바람직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튼 오늘 또 이렇게 새로운 소식도 전해드리기 위해서 인사드렸는데요. 저는 또 쉽고 재미난 자동차 이야기로 또 찾아오겠습니다. 차봤어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안녕.